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성폭력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성범죄 전문당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언급하며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내용은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형 악재를 기회로 파상공세에 나섰습니다.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성착취 사건이었던 N번방 사건을 민주당의 M과 합성해 더불어 N번방이라고 표현하며 N번방 추적단으로 활약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N번방 한가운데 놓인 건 우연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꼈습니다. 민주당은 이틀 연속 소속 의원들의 성폭력 의혹을 거듭해 사과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도 당 조치에 공감한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숨기는 국민의힘은 비판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만 결론은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추가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최강욱 의원에게 입장을 표명하라며 질의서를 보냈고, 박완주 의원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시민단체들이 검찰과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